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장님, 이번에는 운전자들을 위한 커피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운전자. 아, 그렇지. 이게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. 맞아요. 아, 그분들 위해서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다니. 역시 우리 고유인 본자 마음이 따뜻해요. 자, 저도 항상 늘 운전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운전할 때는 피곤해요. 그래서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. 맞아요.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또 떠오르지만 흑당. 흑당이 많이 좀 떠오르지만 뭐 어떤 이런 말, 좋은 말, 나쁜 말도 다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요.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는 이런 달콤한 거 먹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은 흑당 카페라테를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. 네, 좋아요. 저 흑당 엄청 좋아해요. 아, 그러세요? 달다구리. 네. 요즘도 흑당들도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네. 저도 이렇게 흑당을 누가 갖다 줘서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렇죠. 아주 뭐 간단하지만 또 아주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메뉴가 될 겁니다. 네. 자, 지금부터 그럼 흑당 카페라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흑당 시럽 2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제가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시키는 이 메뉴들은 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,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알고 먹을 때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흑당도 좀 단 걸 더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양을 더 쓰셔도 됩니다. 그냥 오늘 일단은 제가 20ml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분장 에스프레소 한 잔만 좀 받아주세요. 네. 자,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준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흑당 소스가 잘 혼합되도록 잘 저어줍니다. 엄청 걸쭉해서 잘 저어야겠어요? 네, 아무래도 잘 젓지 않으면, 잘 안 섞이면 흑당 맛도 안 나고 커피가 또 너무 진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, 쓰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저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제가 거품이 있는 흑당 카페라테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생각해야겠지요. 등장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만들면 또 눈으로 먹는 맛과 또 피곤할 때 이렇게 우리 아버님들이 피곤할 때 또 배고플 때 한 잔 드시면 배도 든든해지고 또 피로감도 더 좋아지는 바로 흑당 카페라테였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